이걸 이거 조금밖에 안 나오고 이거 이거예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쭈미지입니다. 이야 날씨 너무 좋아. 저희가요 오늘 아주 또 엄청 또 중요한 날입니다. 중요한 날이에요. 난 모르겠다. 뭘 몰라? 왜? 사실 저희 집에 오늘 친구들이 오는 날이에요. 신혼집에 친구들이 오면 집들이지? 집들이 하는 날인데요.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음식 해줘야 되지? 진짜? 솔직히 진짜 뭐 해야 돼? 글쎄 고기? 모르겠어. 일단 가보자. 일단 마트를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재혁이 형 지금 되게 중요하잖아. 응. 빨리 음식값 빨리 가서 골라보자. 알았어. 그래서 저희 음식 잘 해볼게요. 음식 준비는 내가 할 거야. 에이 마음대로 하세요. 어쭈 음식 준비 고 고! 이런 거 어때? 낙지볶음? 이런 거? 아니 솔직히 진짜 고민되는 게 일단 마트를 오긴 했는데 무슨 음식 해야 될지 고르지는 않았는데 그죠? 생각을 안 해요. 아무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지금 무슨 무슨 재료를 살 수가 없어요. 세댁 분들은 참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. 진짜 도대체 무슨 음식을 하냐 그런 거. 그지? 저 세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 고기다. 이런 거 어때? 좀 안 마음에 들어? 하나만 사고 삼겹살을 더 사. 저거 한 몇 근 살까? 고깃집에 왔으니까 고기를 먹어야지. 나 저거 보고 있을 거야. 먹어볼까? 오. 지금 쭈미 병이 예쁘다고 이거 사려고 그래. 맛도 모르면서. 솔직히 와인 맛이 무슨 맛인지 몰라서 좀 공부하고 싶긴 하거든? 와인 맛은 솔직히 가격이 아니잖아요.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. 영향은 있긴 하지만. 이거 봐, 이거 봐. 또 병 이쁘다고 살려고 하는 거 봐. 그럼 맛으로 먹어야지. 됐어. 집어넣어. 아, 이게 좀 특별한 거 같아. 됐어. 빨리 집어넣어. 아씨, 이거 이렇게 빨빨빨빨 따르면 좋을 것 같은데. 됐어. 빨리 집어넣어. 진짜 우리 와인 공부 좀 해야 되겠다. 하나도 모르겠어. 나는 병 이쁜 걸로 살 거야. 기지 마. 가자, 집에. 짜잔! 오늘 뭘 할 거냐면 좀 낙지볶음을 할 거고요. 네. 그리고 삼겹살. 네. 우리 그 양념 그릴에 구워 먹은 거 있잖아. 삼겹살이랑 그리고 부추. 또 어머님이 해주신 떡갈비도 있고. 요 떡갈비야 여기. 여기 떡갈비야. 근데 녹이고 있어 미리. 그것도 있어. 주물럭. 주물럭 좋아. 파김치도 있고 그리고 감자전 이것도 있지. 그치? 그리고 미리 양배추랑 그런 것도 다 잘라 놓을 거야. 근데 이거는 쭈미 준비 많이 안 해도 돼. 오빠가 많이 해줄게. 그래. 빨리 오늘 청소해 주민아. 알았어. 청소할게. 빨리 청소해. 네. 하이야. 딱 파이 사이즈다. 그지 파이야. 오빠, 이거 끝에 이렇게 잘라버려야 돼? 끝에 잘라. 나도 이렇게 큰 버섯 따보고 싶다. 두껍게 썰어야 돼, 주미야. 그럼 3등분? 아, 2등분 해버려, 그냥 아예. 3등분 해, 그냥 3등분. 잘 잘라. 이렇게 자르는 거 맞나? 맞아. 나 언젠가 손이 잘릴 것 같아. 아니, 주미야 잡을 때 그렇게 잡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. 됐지? 알았어. 아야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는 거야. 됐지. 손 뭉쳐. 괜찮아? 결국 쭈미 일 냈어요.
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지금. 아 무서워졌어 갑자기. 갑자기 무서워져서 아무것도 못하겠대요. 지금 칼을 베었어요. 아 나 칼을 베인 거 처음이야 오빠. 갑자기 요리가 무서워졌어요. 아니 솔직히 생각을 해봐. 이게 그 칼을 할 때 요를 요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하면 손이 당연히 잘리지 안 잘리냐? 요렇게 해가지고 살살살살 하라고 그랬잖아. 진짜 속상해 죽겠네. 자꾸 말하면 나 지금 트라우마 생겨. 칼을 또 잡을 때도 요래 잡아요? 요래 요 이렇게 잡아. 씨. 난 아픈데. 그래도 상추는 씻었다. 그래 잘했다. 버섯도 조금 잘랐다. 내가 좀 용기 있는 사람이었으면 손가락이 잘렸을 거야. 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밖에 없어. 난 매미처럼 달라붙어 있어야지. 라따뚜이. 하지마, 하지마. 그렇지. 여기 이제 슬슬 친구들 오기 시작했어. 어, 이 사람 지금 아 진상이 안 돼요. 이쁘게 언제나 이쁘게 디테일. 리트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진짜. 조금 아깝다. 기가 막히네. 아니야 나 별로 안 했어. 내가 양파를 팔아서 크림 맥주를 하는 거야 이게. 완전 고맙습니다. 아 오랜만입니다. 야 하동 쌍둥이야? 이거 불좀 꺼주시면 안 돼요? 똑같이 생겼던데? 네. 집중하게 집중하게. 아 좋다. 추억 돋는다. 한번 선언문이 대박이다. 진짜 깜놀했어. MC 너야? 승훈이. MC 승훈이. 나 지훈이 형 나온 줄 알았어. 아 본인이? 네. 서 있는데? 아니요. 부모님들 손잡고 입장하니까. 아니 아버님이 손을 잡고 계셔가지고. 그냥 입장. 아 근데 어님이 너무 이쁘셔가지고. 어 나왔어. 주입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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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. 저 참는 거 봐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 노래 진짜 아 노래 진짜 잘하더라 정말. 저 왼쪽에 있는 여자분 저 여자분 진짜 잘하더라고. 뮤지컬 누가 보면 뭐야? 아 내 친구야. 저 여자분이 남자가 친구. 아 목소리 너무 좋은 거야. 너무 좋아가지고. 이번에 데뷔했다. 스피커가 못 따라가더라. 스피커가 못 따라가. 또 우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? 아니야 지훈이 형 울었어. 지훈이 형 울었어. 울었어 울었어 여기서도 울었어. 이제 나온다. 슬프니까. 엄청 왜 이렇게 화백만 하지 혼자. 내가 축하한다 했는데 고마워. 아주 행복해. 예쁘다. 사진 좋다. 예쁘네. 사진 잘 찍었어. 진짜 잘 찍었어. 아 오버타임 영화 본 것 같아 갑자기 그 느낌이. 오버타임 타임. 이름이 최이지야? 지금 집들이를 시작한 지 3시간째입니다. 지금 아주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. 지금 아주 들어갔네. 지금 이렇게 안마해주고 안마해주고 막 서로 안마해주고 지금 다 지금 술 먹고 난리 났습니다. 잠깐만 이렇게 쳐. 맞춰요. 저쳐.
이런 게 내가 집에 와서 따로 이런 게 원래 집들이인가요? 근데 얘 많이 뭉쳤다. 어떡하냐? 좀 아프다가 안녕. 이거 고량주 섞었어. 이쪽 약박 인대가 들어가서 이거 누워서 해야 되고 다시 누워서 해야 되는데 안녕.